이 회로 부분은 이 사이로 끼워지고 커넥터가 이 앞으로 나옵니다. 그리고 모터가 틈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끼워지고요. 그리고 이 볼트가 조이면은 모터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주사기를 밀어주는 부분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끼워지게 될 거고요. 뒷부분은 아직 조정을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스위치 부분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끼우고 볼트를 결합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한 덩어리로 고정이 되겠죠. 그리고 스위치 세 개가 이렇게 눌러지게 되고요. 그다음에 앞부분도 여기 커넥터가 있고 이 부분 커넥터와 같이 끼워서 연결을 합니다. 끼워서 연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볼트를 너트를 조이면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.